종목을 이제 보다 보면 이런 식으로 뭔가에 대해서 이제 전환가액의 조정이라는 얘기를 많이들 보실 거예요. 전환가액의 조정. 자, 전환가액의 조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나면 이런 전환가액이 정해지고 그 가격대가 주가가 시세에 따라서 조정이 됩니다. 근데 거기에서 안에 있는 특약사항을 잘 보셔야 돼요. 여기에 보시면 얘네들은 어떻게 움직이냐면, 자, 여기에 3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한다. 자, 그럼 그 기준은 뭐가 되냐, 1개월 동안의 가중산술 평균 주가, 그 밑에 거를 읽어보면 일주일 동안의 가중산술 평균 주가, 최근 일의 가중산술 평균 주가예요. 자, 얘네들 기준은 3개월 단위예요. 이것이 한 번씩 특약사항에 1개월 단위인 애들이 있어요. 그러니까 얘네들은 3개월 단위. 1개월 단위가 되는 애들은 조금 잡주일수록 1개월 단위가 많아요. 자, 그리고 여기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요. 자, 여기 내려보시면 전환사채에 대한 발행이 있는데, 자, 얘네들이 지금 만기가 2024년도고 표면이자가 0입니다. 한마디로 만기 때까지 들고 있어도 이자는 없다 이 말이에요. 이자는 없다. 자, 밑에 내려보시면 전환 비율이 있고 전환가액이 처음에 만원으로 정해져요. 그리고 그 밑에 내려보시면 중요한 것만 보시면 됩니다. 여기 요 내용이 중요합니다. 자, 새로운 전환가격은 발행 당시 전환가격에서 조정해서 감정해서 70%까지. 한마디로 만원이다. 만원이면 이게 조정이 다 나오더라도 그 밑에 가격대가 계속 빠지는 게 아니다. 70% 만, 지금 만 얼마입니까? 만 47원에서 70%까지만 빠진다. 자, 7,030원이 마지노선 가격이다 이 말이에요. 자, 하지만 뭐가, 여기서 아까 전에 봤다시피 우리가 이거를 전환사채를 언제 발행을 하냐, 자, 얘네들이 전환사채 발행일이 어디 갔냐, 전환일 발행 여기 청구할 수 있는 날이 2020년 11월 달부터고, 이거에 대한 참여하는 자들이 여기 나와 있어요. 맨 밑에 나와 있고요. 전환사채 발행일이 여기 있네. 11월 15일, 납입일이 11월 15일입니다. 그러면 자, 우리가 코로나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머큐리가 전환사채가 있다면 그 전환사채 가격은 낮아졌다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잖아요. 그죠? 근데 얘네들이 최근까지 이 전환사채 가격이 낮아지지 않았어요. 왜? 지금도 가격이 9,800원이잖아요.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? 자, 정답은 3개월 단위라는 거에 있어요. 자, 11월에 발행을 했죠. 2019년도. 그 다음에 얘가 조정이 받는 거는 3개월 뒤입니다. 자, 12, 1, 2. 그러면 2월 달에 대한 1개월 동안의 가중치, 그리고 일주일 동안의 가중치. 그러니까 1월 달에 주가는 포함된다, 안 된다? 안 된다. 12월 달에 대한 주가는 포함된다, 안 된다? 안 된다. 자, 그 다음에 3월 달, 4월 달, 5월 달 지나서 5월 달에 주가가는 포함된다, 안 된다? 포함된다. 5월 달 주가 포함된다. 4월 달은 안 된다. 3월 달도 안 된다. 자, 그러면 얘네들이 지금 머큐리가 2월 달에, 3월 달에 주가가 4,300원 빠졌던 것이 이게 포함된다, 안 된다? 안 된다가 되는 거예요.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. 자,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또 궁금한 게 한 개가 또 생깁니다. 자, 그럼 여기에서 얘기하는 가중산술 평균이라는 게 뭐냐? 자, 이거는 거래량과 거래대금으로 보는 거예요.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오늘 가격이 얼마다 종가로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가중산술이잖아요. 그러니까 뭐가 중하고 경한지를 나눠서 판단한다는 거예요. 그러면 이제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많이 이루어졌던 날을 좀 더 높게 보고, 거래량, 거래대금이 낮았던 날을 낮게 봐야 되니까 거래량과 거래대금을 계산을 하면 이 가격이 나옵니다.
그래서 한 달에 대한 가격, 평균 가격이 나오고 일주일에 평균 가격이 나와요. 근데 만약에 얘네들이 1개월에 대한 부분이었다면 가격이 전환가액이 엄청나게 낮아졌겠죠. 그죠? 하지만 이게 3개월 단위였기 때문에 지금 전환가액이 낮아지지 않았다는 거예요. 언제 했는 게 2019년도에 발행했던 것이 1년이 지난 현재 2년 가까이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환가액이 9,800원이다. 그냥 증권사에서 얘네들이 투자했던 얘네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할 수 있죠. 자, 그 얘기입니다. 자, 전환사채 같은 경우에는 많은 것을 볼 필요는 없어요. 우리가 청약이 한마디 납입이 되는 날, 이 날을 중요한 이 날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 날을 반드시 보셔야 되고, 또 한 가지 더 봐야 되는 것이 상단에 올려보면, 자, 앞서 봤다시피 전환 청구를 할 수 있는 날, 전환 청구를 할 수 있는 날을 봐야 돼요.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만기는 언제 되는지, 그리고 표면 이자가 얼마인지를 봐야 됩니다. 그러니까 이자 지급을 하는 곳이 있고 안 하는 곳이 있어요. 그리고 총 금액이 얼마 되고 목적이 뭔지, 그리고 아까 전에 70%라고 적혀있던 자리, 자, 여기 있죠. 자, 전환가 이게 70%가 있고 어떤 건 80%가 있어요. 예, 거기에 대한 부분까지 눈여겨보시면 사실 전환사채는 뭐 모든 것을 다 이해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대신 신주인수권은 요거랑 조금 달라요. 그러니까 신주인수권도 다음에 제가 한번 시간 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여기 나와있죠. 사채 발행 후에 매 3개월이 경과한 날에 대한 날짜가 적혀 있어요. 요 날에만 전환가액이 조정될 수 있다는 거죠. 자, 그래서 전환 사채는 이렇게 알고 계시면 충분히 모든 것을 다 이해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